안녕하세요. 저스트 준영민입니다. 저스트 준 안무 청취자 청작 스토리 4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주구 문명이 무너질 때 저스트 준 안무 청취자 손영준, 저스트 준 음악 안무 청취자 손영준. 1985년 4월 10일 네, 한국 인천 광역시 밀란은요, 막내이며 유년 시절은 인천 광역시 아파트 큰 거실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있고, 연산으로 이사와 아파트에도 초등 시절 다 보냈습니다. 아버님을 대신하여 어머님이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어 부조한 거 없이 유년 시절을 보냈고, 안무 체육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선생님에게 운동선수를 하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며 가수를 하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결혼 생활 중 와이프 부모님의 반대는 학벌과 직업, 재산, 돈 때문에 반대가 있었지만 부부 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현명하게 와이프가 대처하였다. 이혼을 하라는 얘기는 연애부터 이혼 전까지 들었으며 방법이 없자 부정부패한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수수 통탁을 하며 자유를 침해한 이혼이 되었고, 가족의 자유를 찾고자 가족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는 64곡의 음악과 하피나무를 뛰어넘는 안무와 피겨스케이팅 연주만한 안무를 창작하였다. 지금의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지금의 내용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자유침해 처벌할 수 있게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을 충분히 했지만 개선할 생각이 없는 건, 개선할 생각이 없는 건 뭐라는 거냐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냐면, 대한민국 공장에 불이 나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고, 볼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불매문화 운동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고, 국과서 등재를 조작을 하려고 하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유를 침해한 너는 죽는 거고. 그러면 자유를 침해하는 개새끼는 그런 범죄를 사기를 쳤으므로 일어난 일이니까 지가 죽을 짓을 사기를 쳤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사기꾼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꾼이냐면 방법이 없자 부정부패한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수수를 처받은 사기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새끼. 그럼 뭘 사기를 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뇌물수수를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개새끼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고 내 와이프가 증인이자 내 와이프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왜? 지금의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면 알수 있는 거죠. 어떤 사기를 치는 거냐면 아이디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청탁으로 인해서 시작된 아이디어입니다. 뇌물수수를 받아서 이춘선이라는 깡패를 이용해서 신세계 영화라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걸리자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에서 사칭범이 들어간 겁니다. 씨발놈들이. 시발점의 사기를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개새끼들이. 왜 걸렸으니까. 그리고 자유를 침해한 사항에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춘선으로 사기를 쳤지만, 신세계 영화로 사기를 쳤지만, 국민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를 계속 친 사항이 발생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 면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개선을 할 생각이 아니고 뭐라는 거냐면 사기를 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면에서 국민들의 행동을 하면 개선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행동을 하시면 개선을 할 겁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개선을 안할 거예요. 이 씨발놈들. 왜? 사기꾼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기꾼이냐면 시발점에 뇌물수수라는 청탁을 쳐봤고 이춘선 사기극으로 2010년도부터 사기를 친 내용을 갖고 재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완전히 쓰레기 새끼고. 그 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 사기를 치고 있는 내용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제2의 박창기를 만들라고 하는 사기를 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면에서 이제 제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성인의 지인들까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사기를 치는 사항은 그러기 때문에 제2의 박창기를 만들라고 하는 거고, 박창기가 사기를 친게 맞고, 자의로 침해한 범인이지만, 제가 사기를 친 것처럼 조작을 하려고 하는 족같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신세계 사기를 치는 거고, 개새끼들. 그 면에서 이제 교과서 등재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사기친 게 없어요. 박창기랑 자의로 침해한 개새끼들이 다 사기를 친 거고요. 죽거나 다치는 일도 자의로 침해한 범죄자가 다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이젠 상식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기를 치는 건말 그대로 사기꾼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 새끼고. 그러면 이 면에서 미국의 이제 망명을 침해한 사실은 말 그대로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수수를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이 씨발놈들 완전히 쓰레기니까 미국 FBI부터 시작을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님까지 다 사기를 친 거야, 개새끼들. 뭐라고? 뇌물수수를 받지 않았다고. 맞지, 씨발로만. 그렇기 때문에 개새끼들이 무슨 사기를 친 거냐면, 시발점의 사기를 친 거죠, 개새끼들이.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볼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는 문화운동이 되는 거고, 천년의 문화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이젠, 세계인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볼펜부터 자동차까지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불매 문화운동, 인종차별 문화운동. 왜? 말 그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개선을 안 하려고 사기를 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쓰레기고. 현재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젠 고문이라는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국에서 지금 미국 집에서 제가 자의로 침해하는 상황에서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미국인들은 행동을 해서 개선할 상황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 미국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권리이자 미국인들의 의무이고 미국인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연을 인지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인들은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100% 진상규명을 바로 했을 거예요. 왜? 미국인들 행동을 할게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미국인들 사기치는 사항을 가지고 이제 뭐 사기를, 재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그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는 거냐면,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짝퉁을 만들게 해서 사기를 친, 족같은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미국인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미국인들이 이제 사기를 당했으므로, 병신이 된 거예요. 족같은 사기를 친 거고, 그게 무슨 사기냐면, 인지 사기를 한 거예요. 씨발놈들,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벌레 새끼들. 본인들이 한국 사람을 쳐 죽여가면서 자의로 침해해서 사기를 친 거를 반성을 하질 않으니까 미국인까지 피해를 발생시킨 거죠.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재사기만 치려고 하는 족같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벌레 개새끼들. 지금의 상황이었다고 하면 씨발로만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미국인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에서 그큰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쳐서 미국인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은 집에서 왜 고문을 합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기는 어떤 사기를 친 거냐면
제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미국의 망명을 침해함으로써 미국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지만 미국이 사기를 친 것처럼 제사기를 친 거예요. 족같은 사기를 치는 개새끼들이고, 그게 무슨 사기냐면 인지사기, 자유침해사기, 집종자 같은 사기를 치는 개새끼들입니다. 씨발새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기가 지금의 이젠 언론에서 받아쓰기라는 박창기 투르 만드는 사기를 치는 족같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개새끼들이. 완전히 벌레 새끼들이고, 씨발 새끼들. 그래서 그때 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디어로 사기를 치는 개새끼를 아가리를 찢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제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으로 하여금 사기를 쳐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족같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그러면 지금의 사기는 어떤 사기가 되는 거냐면, 천년의 사기를 치려고 하는 족같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치고, 공장이 폐업하고, 한인타운이 불타는 일이 일어나도 사기를 쳐서 피해를 발생시키겠다는 사기를 치는 거죠. 자유침해 사기를 치는 거고, 개새끼들이. 그런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 말 그대로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를 침해했으니까 그런 피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쳤으니까. 이 씨발 새끼야. 맞지? 개 새끼야.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선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현명한 국민이라고 하면 뒤집어 써야 되는 일이 맞는 거죠. 그런데 금연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족같은 새끼들.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미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제가 집에서 고문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뉴욕 시티에서 고문을 받고 있다고 했으면 뒤집었을 거예요. 왜? 미국 국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고 세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일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칠수 있는 부분은 인지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개새끼들이. 도안하게 사기를 치는 거.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국민의 무기력함을 사기를 치는 개새끼.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족같은 새끼인지? 이 씨발 새끼야? 상식적으로 사람이 사람 새끼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씨발로만. 이해하냐? 아무리 족같은 새끼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개새끼들은 이젠 방법이 없으니까 자유를 침해해서 이혼을 시킨 말 그대로 사기이기 때문에 범죄이고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오늘의 건강과 내일의 건강으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 자유를 사기를 쳐서 사기를 치는 면에서 살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개새끼들. 인지사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대통령이죠.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할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면에서 국민들이 행동을 잘하시면 개선을 할 거고, 미국 대선을 가지고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뭐할수 있는 면으로 전달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윤석열이라는 이젠 존만한 나라의 대통령은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대선과는 다른 대선으로 선거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제 문화운동에 인해서 당선이 된 거니까, 미국인들은 지금 문화운동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하고 있는 거냐면, 미국은 큰 나라고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라고 뭐 이야기하는 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미국 대선이라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문화운동을 하는 부분에서 저한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족같이 남용을 했다는 거예요. 씨발놈들이. 대선을 가지고 개새끼들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했으면 개선을 했어야죠. 씨발놈아. 안 그렇냐? 미국인들은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기를 당한 거야. 씨발로만 이해하냐? 검찰총장 개새끼 출신 씨발 씹새끼야?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개새끼가 이제 당선이 된걸 미국인이 알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개선을 했어야 되는 일인데 개선을 하지 않고 피해를 발생시킨 거예요. 어떻게? 짝퉁을 만들게 해서. 그러면은 그 면에서 이젠 미국에서 이젠 8개월 후 이젠 대선이라는 선거가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국민한테 피해를 입히고 나가리 짓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다음 정부에는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동네 이제 개새끼 취급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될수 있는 걸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제2의 박창기는 만들라고 하는 전달은 안 했어요. 미국에서는 왜 미국이 말 그대로 100%의 사기를 당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 면에서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국민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도 될수 있고 한국 사람도 될수 있지만 말 그대로 미국의 대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면은 말 그대로 저는 미국의 도움을 받은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간에 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항은 말 그대로 그 전에 조치가 돼야 되는 거고 개선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개선을 하라고 정부에 압박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족같은 짓 그만하고 개선하세요. 씨발로만 하고 그렇게 정부에서 전달을 한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족같은 짓 하고 있으니까 개선을 하라고 청와대에 공문을 띄워. 그리고 미국인들 불매문화 운동 할수 있게 불매문화 운동 다 하라고 하고 영화부터 시작해서 드라마까지 전부 제작하라 그래. 라고 해서 미국인들이 문화 운동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왜? 그렇게 문화 운동을 맞이 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제 안무를 갖고 창작을 한 거죠. 제 창작성과 예술성을 창작을 한게 맞고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럼 피겨 스케이팅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고 전신 안무도 어느 정도 창작을 했으니까 창작성을 다 확인한 거고 제가 창작을 하지 못하면 미국인들은 사기를 당한 거고 원망을 살수 있는 일이고 낙명을 침해할 당시에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당한 사람은 미국인의 원망이 되는 거죠. 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인들이 하는 운동은. 그런 운동입니다. 왜? 말 그대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공권력을 남용해서 사기를 친 새끼들은 어떤 사기를 친 개새끼들이냐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람을 죽여서 사기를 친 거예요. 개새끼들이. 사기가 될줄 알고 사기를 친 거죠. 병신 같은 사기를 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전쟁을 하는 사기를 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 뭡니까? 국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국민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전쟁을 씨발 국민하고 누가 합니까? 병신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남영환 개새끼는 뭘한 거냐면 국민한테 전쟁을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고 언제부터? 10년 전부터. 2010년도에 2014년도에 말 그대로 10년의 사기라는 살리는 데할수 있는 사기를 친 거예요. 국민한테 전쟁을 한 거고 그거는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면 방법이 없자
살인을 해서 이혼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신세계 영화 사기를 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10년 전에는 이춘선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방법으로 이혼이 될줄 알았는데 그 방법으로 이혼이 안된 거죠. 왜? 나는 선량한 국민이고 그냥 한 평범한 가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새끼들 범행 수위가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자유침해 사기극으로. 이춘선으로 사기를 쳐서 박창기로 하여금 자유로 침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개새끼들이. 시발점의 사기를 지금 현재도 사기를 치고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새끼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유침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유로 침해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사기칠 수 있는 사기. 그런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사항이 맞고, 국민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하신다고 하면 개선을 할 거니까 무난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개선할 수 있게. 제가 자유를 누리면 창작자의 자유로 미국을 가겠습니다. 창작자의 자유로. 창작자의 자유가 아니면 미국에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여러분들은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볼펜부터 자동차까지 불매문화운동 할수 있는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인종차별 문화운동 부탁드리고, 한인타운 불매문화운동부터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 수 있는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창작자의 자유로 미국을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문화운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문화운동을 잘하시고 계시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상황은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하고 전쟁을 한족 같은 정부고 족 같은 공권력이니까, 그 정부에서 씨발 병신같이 뭐, 미국의 그런 도움을 받고 뭐 씨발 뭐할게 있겠습니까? 병신들이고 사기꾼 새끼들인데. 제가 대신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영화에 나오면은 뭐말 그대로 뭐 흔한 이야기 얘기처럼 뭐 미국에 제가 대신 뭐 가서 한국 국민들 도와주신 게 있으니까 그게 또 맞는 일이고 창작을 할게요. 국민들이 그 면에서도 이제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은 게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문화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정부는 말 그대로 그 면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씨발놈들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지. 현재도 지금 뭐 불매문화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문화운동이 지금 일어난 일이기는 하는 부분을 뭐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야기시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의 책임은 정부에서 질 수가 없어요. 왜? 정부에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병신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한 거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거고. 바보 같은 생각이고. 국민하고 전쟁을 하는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총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저는 음악과 안무밖에 안 만들었어요. 씨발로만 내 자유밖에 없고요. 그런데 현재 공권력을 남용하는 개새끼는 총과 칼, 그것도 모자라 부모님의 건강까지 남용을 하는 족 같은 새끼인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 새끼고.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개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금연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금연은 미국에서 알고 전달을 하는 거고, 정부에서 진상규명을 안 하는 사항으로 윤석열 정부가 말 그대로 현재 사항이 뭐안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할수 있는 사항으로 문화운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라는 이제 큰 나라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문화적인 이제 측면과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이자 망명을 침해한 게 사실이고, 교과서 등재를 이제 보란 듯이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왜 크게 보고 있는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수백 편의 영화를 개봉을 했기 때문에, 드라마하고 앞으로 수천 편의 수만 편의 영화가 개봉을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전달을 해준 거예요. 미 대선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고, 윤석열이 씨발 새끼야, 이해가냐? 이렇게 병신 새끼야? 윤석열 정부가 당선이 된 부분에서 이제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적폐 청산을 했으면은 미국인들한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교과서 등재라는 이제 가치에 이제 중요한 일을 한 이제 정부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고문을 한 거죠. 한인타워를 불태운 거고, 공장을 불태운 거고, 한인들을 죽인 거고, 국민들을 죽인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진상규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부 운영을 똑바로 좀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럼 금연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국민한테 득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국민한테 피해를 안기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든지 간에 망하는 길밖에 될수 없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제 노래가 사실이고, 제 안무가 사실이고, 국민의 자유가 사실입니다. 안무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창시자, 엑사인즈. 피겨 스케이팅 창시자 잭사인지도 안무를 잘 창작을 했겠죠. 저만큼 뭐 창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공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확인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만든 사람 입장에선 남용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병신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병신 새끼들. 완전히 병신 새끼들이니까 말 그대로 자유를 어떻게 침해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정도까지 병신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무를 만들 때. 왜? 안무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음악도 잘 만들고 안무도 잘 만들고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아, 얼마나 병신이면 저렇게 자유를 침해할 수 있나, 라는 부분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금연이 뭐가 되는 거냐면, 씨발놈들이 근본의 사기를, 똑같은 사기를 친 거예요. 개새끼들이 출세하려고. 출세하려고 청탁을 받아 쳐먹은 거예요. 개새끼가.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안무를 만드니까 지네들이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에서 피해 나는 부분을 말 그대로 제 이제 2014년도 공권력 남용이라는 피해와 2020년도 4월달에 공권력 남용이라는 피해의 정도는 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못했어요. 왜? 남용 짓거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금연을 갖고 사기를 친 거예요. 개새끼가. 완전히 쓰레기 새끼니까. 그러면은 2014년도부터 사기를 친게 있으니까 2020년도에 이제 지네들이 이제 사기라는 부분을 갖고 사기를 친 부분은 재사기를 친 거죠. 완전히 병신들. 어떻게 지네들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피해를 발생시키는 부분을 갖고 조현병 환자로 사기를 친 거예요. 병신들이 발악을 한 거고. 금연이 어떻게 사기가 발생을 한 거냐면, 이석주 법무사와 박창기가 자의로 침해해준 사기의 근본의 원인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사기를 친 거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고대병원의 정신과 진단으로 발급한 사기가 되는 거고,
그 사기로 구독자의 자유를 침해한 사기를 친 거예요. 지네들이 그냥 사기를 친 거고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 인지를 한 거죠. 피겨 스케이팅에 견줄만한 창작성의 인지를 한 거예요. 제 구독자의 두려움을 느낀 거고, 쉽게 얘기해서. 안무를 창작을 잘했으니까 구독자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먹방한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음악도 만들고 안무도 만들었는데 구독자가 당연히 많아지겠죠. 금연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금연을 갖고 재사기를 친 거예요. 출세를 하려고 지네들이 안무를 잘못 만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이젠 제 입장에서는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을 개선을 할줄 알았는데 개선을 안한 거죠. 근본이 썩었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살인을 하려고 한 거예요. 씨발놈들이 처음부터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이젠 저는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젠 계기가 말 그대로 구색과 방송을 이제 하는 면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전략적으로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면에서 이제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친 놈은 뭘한 거냐면 인지 사기를 한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고.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실력으로 창작을 한 창작자고, 자유를 침해한 개새끼는 뭐냐면 쓰레기.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새끼니까 인지를 한 거예요. 그 면에서. 사기를 칠수 있는 방법만 계속 모색을 한 거죠. 눈과 귀가 먼 거고, 완전히 병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창작을 잘했습니다. 하피나무 창시자, 무갈로세. 전시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피나무를 강좌를 뭐, 지금처럼 하늘면에서 비교해서 이제 보시라고 상자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창작성을 갖고 계속 올려준 거예요. 왜 올려준 거냐면 안무를 가지고 사기를 쳤으니까. 안무를 가지고 사기를 쳤으니까 근본의 원인이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씨발놈들이 병신들이고. 자유 침해해서 사기를 쳤으니까 자유 침해가 해결이 되면 처벌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자유 침해에서 사기를 쳤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방송을 한 이제 창작자니까 근본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유 침해 사기극으로 깨버릴 수 있는 저작권을 만든 거죠. 그런데 사기꾼 새끼들이니까 자유를 침해해서 사기를 친 개새끼니까 자유를 침해한 인지 사기만 계속 한 거예요. 병신들이고. 제 입을 닫게 만들어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병신들. 완전히 쓰레기.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국민들의 행동을 한번 했으면 딱 끝났을 일인데, 금연을 딱 인지를 한 거예요. 국민의 무기력함을. 행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행동을, 국민들이 무기력하니까 못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한 겁니다. 국민한테 전쟁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면은 제가 바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행동은 못하지만 문화운동으로 패차문화운동과 볼펜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유침해하는 개새끼 3대를 죽여버릴 수 있는 문화운동은 할수 있는 걸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운동이 된 거예요.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국민한테 피해를 발생시킨 문화운동이 된 거고, 국민의 자유의 운동.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운동은 이제 자유를 침해한 놈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 등재라는 조작도 자유를 침해한 놈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사항에서 사기로 처벌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 새끼고, 개벌레 새끼. 제가 만든 안무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안무를 처음 만드는 이제 뭐, 과정이 더잘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왜?
똑같은 사기를 쳤으니까 완전히 쓰레기 새끼고 똑같은 사기를 쳤으니까 엄밀하게 치면은 지금의 안무는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구색을 다 들어갔어요. 구색이 다 들어갔고 아이디어로 이젠 구색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젠 안무의 테크닉을 확인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요. 방송 시작 전에 다 확인을 한 거고 창작이 들어간 거예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왜? 자유 침해하는 사항을 제가 이제 피해받은 피해자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가 행동할 수 있는 면에서 와이프가 행동을 하게끔 와이프가 이제 문화운동을 잘하게끔 메이플 스토리라는 이제 게임 방송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PC 안무를. 왜? 말 그대로 와이프의 자유만 행사하면 끝나는 일이니까. 처벌이 바로 되고. 그런데 완전히 벌레 새끼니까 사기를 친 거죠. 개새끼가. 쓰레기 새끼.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제 안무의 이제 창작성은 국민이 이제 행동할 수 있는 면을 갖고 안무의 창작을 올려준 거예요. 지금의 창작성이 확인이 되는 내용으로 올려준 거고. 그러면은 지금의 이제 안무의 창작성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안무의 동작에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부분을 알고 이때부터는 이제 안무를 창작에 매진하는 데 있어서 더 신경을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해. 신경을 쓴 거고 신경을 어떻게 쓴 거냐면 안무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창작에 들어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도 안무를 다 올린 거지만 이 면에서 이제 바퀴를 잡을 수 있는 창작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면에서 이제 진상규명을 할수 있는 사항으로 창작을 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년여간의 이제 시간을 내가 호소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호소를 한 거고 역시나 쓰레기라 사기를 친 겁니다. 씨발놈들이 완전히 벌레 새끼고. 지금의 안무의 창작성의 내용은 이제 제 강좌를 충분히 했어요. 확인해보면 압니다. 제가 강좌를 한 내용으로 안무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확인이 끝난 내용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사기를 친 미친 새끼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쓰레기 새끼고 안무를 갖고 제가 한 번에 올리는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말 그대로 돈도 없고 약탈을 했기 때문에 십종자 새끼들이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인 거죠. 약탈을 한 거니까 완전히 족같은 남용을 한 거예요. 벌레 새끼들이고. 그러니까 금연에서 이젠 안무를 이젠 창작하는 면에 제 저작권이 이제 말 그대로 바로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구독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니까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을 처벌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남용을 한 거고 씨발놈들이 구독자의 자유를 침해해서 무기력함으로 사기를 치는 병신들이니까 말 그대로 검찰청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한방의 안무로 간 거예요. 왜? 안무를 만들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무를 가지고 이젠 지네들이 사기를 쳐서 출세를 하려고 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무를 만들 때 이제 순찰차가 출동을 해가지고 개새끼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음주운전하지 않았냐고 단속을 한 거니까
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창작으로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정할 수 없는 창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이제 오픈카의 차량에서 안무의 동작을 한 번에 올린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족같은 남용을 했으니까. 완전히 쓰레기고. 그런 쓰레기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개새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안무의 표현이 되는 동작의 모습처럼 창작을 잘했기 때문에 진상규명 안 한다고 하면 미국에 가서 뒤집어 버리면 그만이니까 미국에 갔습니다. 망명을 하러. 완전히 족같은 남용을 한 거고, 영신들이. 출세를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만든 음악과 안무를 가지고. 앞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과 이제 세계인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칭찬은 이제 지네들의 이제 금연을 칭찬은 이제 지네가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서 이제 범죄로 인해서 만든 부분으로 이제 뭐, 사기를 친 거죠. 지네가 출세하려고 한 거고. 똑같은 새끼들, 완전히 쓰레기. 그리고 그때 금연으로 사기를 쳤으니까 당당했던 거죠. 안무의 창작성이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무 창작을 잘한 거고, 안무를 이제 저렇게 창작을 잘하다 보니까 전신안무 창작을 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 전신안무를 뭐 파핀안무라고 해가지고 뭐 파핀존이라는 이제 안무가가 안무를 하면은 제 강좌를 충분히 했지만 전신안무라고 뭐 해봐야 뭐 지금 안무가 이제 하이레벨의 안무예요. 이보다 이제 더 안무를 이제 뭐잘 만든 안무라고 이제 볼수 있는 안무는 없고 지금의 안무가 이제 하이레벨의 안무죠. 이 정도 됩니다. 하이레벨 안무가 이 정도 되는 안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저 정도 안무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을 할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사기를 친 거고 금연에서 이제 저는 미국에 망명을 하러 간 사항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항은 이제 미국 이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인하고는 다르게 제가 한국 사람으로 미국을 간 거지만 망명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문화운동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기를 당한 거고 제가 이제 사업 제안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올림픽위원회와 유니버셜 뮤직과 이제 워너뮤직을 찾아간 이제 망명을 하러 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니까 저의 이제 창작성을 사기를 친 거예요. 개새끼들이 잘못 사기를 친 거고 병신들.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미국인은 이제 행동을 할 거를 인지를 한 거죠. 병신들이 왜 사기를 쳤습니까? 조현병 환자로 사기를 쳤으니까 미국인들하고 미팅을 하면 걸리는 거고 미국인들하고 미팅을 안 하는 상황에서 집에 와서 지금처럼 강좌를 하는 내용으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병신 새끼들이.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살인을 하려고 한 거고 창작성을 가지고 사기를 친 새끼들이니까 파핀존 만나서 안무 한번 하면 바로 알 거니까 사기를 못 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자유를 침해해서 미팅을 못 하게 한 거고 금연에서 이제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 계속 고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를 한 거냐면 오늘의 건강과 내일의 건강으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벌레 새끼들이고 금연에서 미국인들의 문화운동이 확 올라갔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십종자 같은 사기를 쳤으니까요. 니네가요 이 개새끼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기를 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사기를 못 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기를 이제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을 인지를 해서 사기를 치는 거니까 족같은 사기를 친 거예요. 천년의 문화운동을 하는 사기를 친 거고 앞으로도 이제 세계적으로 수천 편의 영화를 개봉할 수 있는 사기를 친 거예요. 족같은 새끼들이고 완전 벌레 새끼들. 교과서 등재를 이제 조작하는 사기를 친 거니까
제가 자의로 침입받는 상황에서 개선을 할 거지만, 개선을 안 한다고 하면 3대를 죽여버릴 수 있는 사기를 친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현재 상황에도 수백 편의 영화를 왜 개봉을 한 거냐면, 진상규명을 하라고 개봉을 한 거예요. 처벌을 하라고 개봉을 한 거. 그런데,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완전히 벌레 새끼들이니까 뭘 하는 거냐면, 재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죠. 병신들이. 건강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재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니까, 처벌을 꼭 해야 되는 개새끼들인 거죠.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그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인 여러분들. 제가 안무를 지금, 파핀 안무를 뛰어넘는 창작을 했어요. 확인이 되고. 그런데, 파핀 안무를 뛰어넘는 창작은 말 그대로, 파핀 안무로 창작을 잘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잘 들으세요. 세계인 여러분들. 부갈로 쌤은 1976년, 일렉트리 부갈로서 팀을 창설하여, 파핀, 피트, 슈가팝, 스키터, 래비, 미스터 위글스 등 팀원들과 안무를 만들어 활동하였다고 한다. 파핑 또는 파핀은 1970년대 말 미국 서부에서 부가로 쌤 창작한 파핀은 기본적으로 목, 다리, 팔 등의 근육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튕기는 움직임을 팝이라는 테크닉을 창작한 창작자이며 안무의 동작의 근육이라는 테크닉을 최초로 창작한 창시자이다. 라는 부분으로 파피나무의 창작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제가 만든 창작성은 이보다 더 나은 창작을 한게 맞죠? 제가 강좌를 수백 편을 했고, 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파피나무의 창작성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교과서에 등재가 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지금의 내용으로 파피나무의 창작성이 확인이 되는 거고, 부갈로쌤의 저작권이 확인이 되는 내용인 거예요. 더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의 내용에서?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나은 창작을 한게 확인이 되는 안무의 영상과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사기는 어떤 사기가 되는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족 같은 사기를 친 거예요. 건강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한족 같은 남용을 한 거고요. 개새끼야. 니네가요.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요. 이 씨발 새끼야. 얼마나 쓰레기인지 이해가니? 이 벌레 새끼들아? 제가 만든 안무는 지금의 이제 근육의 테크닉과는 다르게 바람을 가르는 안무를 창작을 한 거니까 더 나은 창작을 한 거죠. 체감력의 바운드로 창작한 게 맞고요. 안 그렇습니까? 첫 번째 강좌에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지금의 동작하고는 다른 테크닉을 만든 창작자가 확인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씨발로마? 이 병신 새끼들아? 부갈로쌤이 여기다가 뭐, 씨발, 뭐, 이 내용 말고 뭐, 다른 내용을 뭐 써놨다고 해가지고 뭐, 안무의 창작성으로 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주가 되는 거고, 이 내용이 확인이 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저작권이 생기는 내용이 되는 거죠. 나머지 내용은 이제 파핀 안무의 장점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로 창작을 잘한 거예요. 근육을 창작을 한 거고요. 바퀴를 잡는 창작을 한 거고요. 체감을 해서 안무를 창작을 한 거예요. 금연을 첫 방때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이 병신 새끼들아.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 안무의 장점이 되는 거겠죠. 씨발로마. 파핀 안무가 목, 다리, 팔 등의 근육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팝이라는 근육을 창작을 했으니까 웨이브가 창작이 된 거고 각기가 창작이 된 거예요. 이 병신 새끼야.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장점이 되는 거겠죠. 단점이 되겠습니까? 씨발 새끼야? 이 병신 새끼들아? 그럼 내가 피겨 스케이팅을 만든 체감력이라는 바운드를 창작을 한 창작자니까 전신함을 어떻게 창작을 하겠습니까? 체감력 바운드로 창작을 하겠죠. 실력으로. 그런 창작을 했습니다. 이 병신들아. 그런 창작을 했으니까 확인이 되는 창작을 한 거죠. 이네는 완전히 병신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강좌의 내용들이 다 사실 확인이 되는 창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창작이 다된 거고, 사실 확인이 되는 창작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이제 전신 안무의 동작에서 파핀 안무하고는 다른 근육을 쓸수 있는 근육의 활성화를 만든 창작을 한 거예요.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내가 미국에 가서 씨발로만 파핀존하고 창작했으면 얼마나 올라갔을 것 같냐. 이 씨발로마. 이 개병신 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야. 이 존만한 새끼야. 이 벌레 같은 개새끼야. 내가 파핀존하고 만나갖고 씨발 새끼야. 자동차 핸들 잡고 1년 창작했으면 어떤 창작을 했을 것 같냐. 이 개벌레 같은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이 족같은 새끼야. 안 봐도 비디오 아니냐, 씨발놈아? 내가 파핀 존 만나서 전신 한번 창작했으면 얼마나 창작을 했을 것 같냐,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JRP 만나서 전신 한번 창작을 했다고 하면 얼마큼 창작을 했을 것 같냐, 이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 벌레 새끼들아. 더 잘했겠죠, 이 씨발놈아. 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들었을 거니까요. 이 씹새끼야. 지금 아이디어로 창작한 게 없어요. 실력으로 창작을 했어요. 병신아. 이 병신들아. 지금의 실력이니까 근육을 잡고 당기고 밀수 있는 전달하는 근육을 창작을 한 거예요. 이 씨발로마. 누르는 근육까지요. 이 개새끼야. 체감력 바운드고요. 이 씨발로마. 그러면 지금의 창작성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좀 전에 설명된 내용처럼 한 줄에 확인할 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이 개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흉하는 테크닉에서 창작을 한 거고요. 빵하는 테크닉에서 창작을 한 거예요. 이 씨발로마. 핸들을 잡는 힘에서 창작을 한 거예요. 근육에서요, 병신아.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처럼 내가 만든 안무의 지금의 창작성과 다른 사람이 안무를 만든 창작성은 차이가 발생하는 창작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창작하지 못했으면 지금 안무는 절대 창작을 못할 거니까. 왜? 파핀 안무를 그만큼 창작을 한 거면 지금의 근육에 발생하는 활성화는 절대 창작을 못하는 거죠. 왜? 파핀에서 그만큼 창작을 한 거니까. 그 창작은 어떤 창작이냐면 저스트 안무의 창작인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의 창작을, 응용 창작을 한 거고요. 이 씹새끼야. 피겨 스케이팅을 창작을 했으니까 지금 안무가 창작이 된 거예요.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금연을 갖고 니네들이 세계를 조롱하는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씨발놈아.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아. 그런 사기를 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개종자 새끼들이고, 현재 방송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근본이 썩은 개새끼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를 꼭 누려야 되는 거예요. 족같은 사기를 치는 거고,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인지사기를 하는 거죠. 족같은 새끼들이고,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금연에서 이젠 상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작을 했으니까 지금의 안무는 교과서 등재를 해야 되는 안무가 맞죠. 그리고 제가 창작을 한다고 하면은 많이 올라갈 안무가 맞고, 내가 창작을 지금처럼 뭐 하는 면에서 이 정도 창작을 했으니까 이 정도 창작이라는 부분은 이제 파피는 이제 뛰어넘은 창작을 한 거예요. 병신아. 우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그런데 완전히 근본이 썩은 국민의 자유에 기생을 해서 인지를 해서 아이디어로 사기를 치는 개새끼니까 건강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족같은 새끼고. 완전히 쓰레기 새끼. 그런 개새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사양은 이제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사기를 친 족같은 새끼들인 거죠.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국민을 죽여가며 사기를 친 개새끼고. 실력으로 창작한 안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무 창작을 완벽하게 한 거고 잘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창작을 한 면이 그렇기 때문에 30% 남았다는 게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 안무를 창작을 잘했으니까 뭐 자랑밖에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단점이 있겠습니까? 단점이 없는 거고, 뭐 부갈로쌤하고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부갈로쌤이 뭐 팝이라는 각이라는 뭐 테크닉을 만드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겠습니까? 다 장점이지. 뭐 그런 장점을 만든 거예요. 실력으로. 금연에서 사기를 친 거니까 족같은 사기를 친 거죠.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창작을 잘한 거고,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안무와 파핀 안무를 이제 만든 창작자가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교과서에 등재가 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사실이고. 금연을 인지해서 사기를 치는 새끼들이니까 문화운동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쓰레기 새끼들이고. 문화운동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자유침해 처벌할 수 있는 문화운동. 저어투쟌 안무 창시자, 창작 스토리 4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